제가 방콕에 있을 때 한국 가기 전에 지원했던 인턴 회사에서 합격 연락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릴 뻔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일주일 후면 그 인턴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뭐 이것저것 하라고 연락이 온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지금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지? ADP Workforce Now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정보를 이것저것 입력을 해야 돼요. 와, Welcome to. We're excited about your First day, you're joining a fantastic team and you'll be a valued contributor. Please take a few minutes to go through these important step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us at. 제 매니저가 누군지, 그리고 제팀 멤버가 누가 있는지 화면에 보여주고, 뭐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tax, company policies, payment, emergency contacts, and other documents. Form I-9 저거는 어제 잠깐 들어왔다가 쉬워서 그냥 바로 했어요. 다른 거를 이제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텍스 관련 파일을 다 보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회사 관련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문서를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안 읽을 거예요. 아니 서류가, 오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 9개 정도 되고 한 서류당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어요. 이거 어떻게 읽지? 일단 뭐 이게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니까 동의하라고 하겠죠? 9개가 아니었어요. 10개가 훨씬 넘네. Payment options. 제가 통장을 받을 은행 정보를 입력을 할게요. 고마워. 저는 이제 이 ADP에서 연락 오는 거랑 노트북이 도착을 하면 일할 준비는 사실상 모두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인턴 생활 함께 해주세요. 페덱스에서 드디어 노트북이 왔어요. 노트북이랑 충전기. 이따가 3시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회사 전산에 제 인적사항 등록하고 노트북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IT에서 전화가 오기로 했거든요. 저희 집은 여기 반지하 같은 데거든요. 이쪽으로는 1층인데 저쪽으로는 지하라서 가끔 통화가 불안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안정하면 안 되니까 우리 2층에 시누이방 비어있는 곳 가가지고 노트북 등록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 봐요. 지금은 3시 5분 전이고, 지금 대기 중이고, 제가 있는 층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화가 잘안 돼요. 와이파이 콜을 등록을 해놨는데도 그게 잘안 돼가지고, 그냥 혹시 몰라서 일단 2층에 시누이방이 비어 있어가지고 이 방으로 올라왔어요. 저의 첫 업무라고 할순 없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하는 첫 업무가 될것 같습니다. 겨우 15분 통화했는데 저 잘할 수 있겠죠?
어려워. 두박 잘 먹겠습니다.